이래 되는데, 이제, 어제 말했던 그, 합리, 침천, 원결, 그것, 여섯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이 합이 되고, 어떤 것이 위가 되고, 어떤 것이 깊은 것이 되고, 어떤 게 옅은 게 되고, 또 어떤 게 원통이 되고, 어떤 게 원통이 아닌가. 800공덕은 결이 되고, 1200은 원이 되죠. 800은 가령 결이 되고. 그러면 원통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합리, 심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는 것은 눈과 귀는 떠나서 알지요. 안, 이는 이것은 떠나가지고 알고, 비설치는 부딪혀야 알지요. 합해야. 그리고 음한 자 육근 가운데 은은 의도 떠나서 알지만은, 그러나 이제 합지도 겸했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합리라고 하는 것은, 합하고 떠난 것은 눈하고 귀하고는 떠나야 알죠. 직접 이렇게 대입으면 또는 것이 저못 보고, 또 여기다 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두고 아니까, 다른 몸 외에 다른 데 소리나 몸 밖에 다른 빛깔을 이렇게 보거나 아니까 떠나서 아는 거고, 코나 혀나 몸은 혀에도 대야 알고 몸에도 대야 촉각을 느낄 수 있고, 또 코도 여기에 코에 냄새가 들어와야 아니까 그건 합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합. 그러면은 합지가 이지보다는 못하지요. 이지가 구한 거고 여기는 열한 거죠. 열한 것을 이렇게 쓰는가? 우열을 따지자면 의근은 떠나서도 알지만은 합지까지 겸했단 말은, 비근이나 설근이나 친근하고 같이 동업을 할 경우 그때는 합지까지 겸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침천은 바로 원성과 근성을 말합니다. 저 위에서 침천이란 말이 나왔죠. 침은 근성이 되고, 천은 원생이라요. 근성인 경우는 어떤 게 근성이냐면은, 고요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거. 요게 이제 정하고 멸, 이게 이제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두 가지가 근성이죠.
기회는 다 원생이고. 근생이란 말은 뭔 뜻이냐면은 이 성령, 즉 말하면 그 각성, 지각하는 그 성령에 가깝다는 것을 말한 거죠. 가까운 성질이라. 근성이 될 경우는 깊은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철근이 미각을 작용할 때 여러 가지 맛을 오미를 다 볼 때는 견이 되고, 그냥 미각을 내지 않고 혀가 가만히 있을 때를 염생이라 담생이라 하지요. 짠 거나 매운 거나 단 거나 신 것이 혀에 닿지 않을 때, 평소에, 평소 담담할 때를 염이라 하기도 하고 담이라고 해요. 몸에는 이제 촉각을 느끼는데, 몸에 이제 뭐가 부딪히면 합이고, 부딪혔다가 떠나버리면 이가 되니까. 그러면 앞에 것보다 뒤에 것이 조금 경계가 좀, 동적인 경계가 정적인 경계로 되지요. 뒤에 것이 명보다는 암, 이거, 동보다는 정, 색, 또는 여기는 염이 변보다 염이 앞에 나왔지만 원칙은 뒤에 나와야 알겠죠. 이하고 변하고. 그래서 깊은 것은 근성이니까 바로 근성이 깊은 건데 정과 별이다 말이죠. 치비상 가운데 정과 별이 되고, 천은 원성으로서 암, 색 또는 담, 이 이런 것들은 네 가지는 원성이란 말이죠. 성령하고 좀 거리감이 있어서 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먼 것은 옅은 것이 되고 가까운 것은 깊은 것이 된다. 그러니까 원통의 성질이 되는 것이 침이고 원통이 되지 못하는 것이 천이라요. 내가. 그래서 원통의 근을 택해서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원통은 1200공덕이고 원통이 못된 것은 800공덕이라고 지금 이 숫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합리나 침천이나 다 원통, 불원통하고 성질이 통하지요. 그래서 안위 비설신이가 반연하는 것은 원성이 되고, 이건 안위 비설신이죠. 안위 눈비, 안비, 설신 네 가지죠. 예? 이건 눈이고, 요것은 코고, 색은, 이건 혀고, 이건 몸이죠? 신이죠? 요 네 가지는 천성이 되니까 불합격. 요건 이제 정은 귀지요, 귀. 별은 뜨리자, 의지요. 의근 아니요? 그러니까 요건 깊이는 깊은데 합지가 겸했기 때문에 이것도 순수한 이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한 이지는 눈하고 귀하고가 순수하니 경계에 떠난 경계를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하는데, 이것 의근은 합지까지 겸했으니까 순수한 의지가 못 되죠. 떠나서 아는 것이 못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암암리에 귀가 가장 원통근인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잖아요. 아까 최후에서 부처님께서 이 육수용 근이 어느 것이 합이며 어느 것이 이며 어느 것이 깊으며 어느 것이 옅으며 어느 것이 원통이 되며 어느 것이 불원통이 된 것을 잘 체험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 원통근을
깨달아가지고 원통근이 원칙은 말이 빠진 거죠. 떠나고 깊은 것과 원통인 근을, 그러니까 떠나고 깊다는 것을 생각되었지요.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저 무시 직망 업류를 거슬려서 떠나고 깊고 원통한 것을 따르게 되면 그것도 생략되었지요. 그렇다면 떠나지 않고 깊지 않고 원통이 되지 않는 근과 더불어 일급 상대가 될 것이다. 그것도 빠진 거죠. 말은 정명수에서는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렇게 하면 더 굉장히 분명하지요. 떠나고 깊고 원통한 것, 이 세 가지 중에 택해야 하거든. 이와 또는 침과 원통인 근을 택할 것.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다 완전하게 갖춘 것은 육근 중에 귀, 귀가 제일 완전하죠. 이 심 원통을 다 갖춘 거, 1200공덕이 되어가지고 그 원통이 되고, 귀가 또한 귀는 떠나서 소리를 듣잖아요. 저쪽에 내 몸 밖에 소리도 듣잖아요. 또 그 자리는 귀는 고요한 것도 알지요. 고요한 그 정성, 소리가 날 때는 동이지만 소리가 안 날 때 고요한, 그러니까 깊은 게 되잖아요. 근성이라서.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다 갖춘 것은 이근이 제일 최고라. 요 의근도 원통은 되기는 되는데, 1200이 되기는 되는데, 합지를 겸했으니까 순수한 이지가 아니잖아요. 이가 꺾어놨죠. 침은 되기는 되지만, 침과 원통이 되기는 되지만, 바른 것은 합지니까 이가 빠져버렸고, 비설치는 합지는 이지가 아니니까 열한 거니까, 그리고 또 요것들은 800공덕 뺏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통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육해일망을 하나에 들어가서 여섯을 아는 그런 여섯을 푸는 도리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에, 거기죠 지금. 내가 지금에 육담 원명의 본래 갖춘 그 공덕인 수량이 그와 같음을 갖추 밝히고, 밝혔으니 육담 원명이라서 육근이 본래가 원담성이죠. 그러니까 문성이나 견성이나 그런 여섯 가지 지천각 따위가 모두가 다 원래가 원담이라고 그 전에 오탁 설명할 때 나왔죠. 원만하고 청정한 다면한, 그런 육근의 다면한 것을 육담이라고 그러죠. 여섯 가지가 맞고 또한 원만하고 밝은, 담원명은 본각자리죠. 본각이 결국에 육근으로 나타났잖아요. 본래 갖춘 수량이 이와 같은 것을 갖추 밝혔다는 것은 본래 이것은 1200, 이것도 1200, 또 이것도 1200, 이것은 800, 이것도 800, 이것도 800 해서 수량을 밝혔죠. 저 위에서. 그래서 네가 따라서 자세하게 그 가히 들어갈 자를 선택하여, 네가 그 가히 들어갈 자를 자세히 선택 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너란 말은 아나니 육군 가운데 어떤 근을 가지고 어떤 근에 의해서 도를 닦아서 깨달아 들어갈 자를 들어갈 것을 따라가지고 내가 마땅히 발명을 하여 어느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발명입니다. 알려주어서 너로 하여금 증진케 하리라. 너 아나는 공부가 더욱더 향상이 되도록, 향상이 되는 것이 증진이죠. 공부가 더욱 잘 나아가게끔 밝혀주겠다 말이죠. 깨달은 것하고 택한 것하고는 다르죠. 깨달은 것은 분명히 의심 없이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택이라고 나오죠. 상택이라는 그 상택은 결정적으로 결정해서 취하여 쓰는 것을 택이라고 하죠. 시방 열애께서 18계에 대해서 낱낱이 수행하사 다 무상보리를 원만함을 얻으시니, 시방세계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도를 닦을 때 18계에 의해서 안식이나 이식이나 비식이나 또는 안근이나 설근이나 비근이나 또는 색진이나 향진이나 미진이나 18계가 아니라 육근, 육진, 육시간요. 18계에 대해서 낱낱이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분상에서는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할 게 없어요. 다 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무상보리를 원만함을 얻었으니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깨달음, 무상정각을 다 원만히 성취를 했다만 지방 부처님께서. 그러므로 그 지방 열애께서는 그 중간에 또한 우열이 없건만 우열이 없다만, 이게 총론 아니요? 이것이 본래의 진리라. 18개 1200이고 800이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공덕 수량을 사바세계 아난한테 필요한, 사바세계 중생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시방열애가 과거에 인지해서 도를 닦을 때는 어느 문으로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육진이나 육식이나 또는 육근이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또한 좋고 나쁜 게 없단 말이에요. 위열이 없단 말이에요. 없건만은. 그러나 이제 너는 지방열애처럼 그렇게 지혜가 수승하지를 못하거든. 다만 너는 하열하여, 근기가 하열해서 능히 그 가운데 자제한 지혜를 원만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선양하여, 내가 선양이란 말이 아까 저 위에서 발명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육근공덕을, 육근 어느 것을 택해가지고 닦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어서, 선양을 하면서 말해 주어서 너로 하여금 다만 일문에 하나의 부분에 깊이 들어가게 하니, 18개를 다 닦을 수가 없어요. 18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란 말이죠. 그게 이제 가장 이심원통이 되는 근을 택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가 되고 심이 되고 원통이 되는 그런 근만을 하나를 택해서 골라잡아라 그 말이죠. 결혼할 때 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뭐 여러 사람하고 결혼 안 하는 것처럼, 그냥 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부부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와 같이 이제 돌을 닦을 때는 꼭 하나의 근을 택해야 할 말이야. 택해야 된단 말이야. 그 택할 것을 이제 암암리에 지금 가르쳐 주었죠. 일문 침입이라. 일문에서 깊이 들어가게 해요. 일문이란 말이 여기서만은 바로 이근이죠. 이거는 또 일문에 깊이 들어가게. 그래서 과목을 참마제를 설하여 일문에
깊이 들어가게 했다고 경명수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 경문에서 말한 것을 따가지고 과목을 정한 거죠. 두 번째는 삼마제를 설하여 일문에 깊이 들어가게 했다고 나왔잖아요. 하나 문으로 들어가야지 뭐 남대문으로 들어가고 북대문으로 들어가고 뭐 서대문으로 들어가고 동대문으로 들어갈 거 없잖아요. 이쪽 남쪽 사람은 남대문으로 바로 들어가야 빠르지. 그러니까 18개가 다 들어갈 수는 있다만, 그래서 저 밑에 보면은 25원통이 나오죠. 여기는 18개만 나왔지만은 저 밑에 원통을 설명하는 여러 성인들이, 여러 보살과 나한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어떤 부문에 의해서 도를 닦아가지고 원통을 얻었습니다 하고 설명할 때는 7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18개하고 7대하고 두 가지를 다 겸하면은 또 같이 이제 18개. 이걸 다 겸하면은 25가 되지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25원통이 나와요. 25원통 가운데도 관세음보살의 그 이근원 통을 가장 최고로 여기서 합격을 시키고 그 밖에는 다 불합격이라. 24는. 그러니까 육근, 육진, 육식, 18개에다가 7대 하면은 25가 되죠. 여기는 이제 7대만 빠졌지요, 말이. 하나에 들어가서 허망이 없게 되면, 하나의 근으로 들어가든지,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든지, 하나에 들어가가지고 그 번외망상, 그런 허망한 그 망심이 다 없어지면, 저 육지근이, 여섯 가지 아는 그 근이 일시에 청정하리라. 육근을 다풀 필요가 없거든. 육근 중에 뭐든지 하나만 잡고 풀리면은 일시에 다 육근이 다 청정해진다 말이야. 육근을 육지근이라고 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것을 다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해서 안다 해서 육지근이라고 했어요. 저부에서는 육수용근이라고 했죠. 여섯 가지 수용하는 근, 육수용근이나 육지근이나 육근이나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망무처소라 착자심망이거든. 망상만 없어지면 바로 되잖아요. 이빌무망이라. 하나에 들어가서 망이 없어지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망신무처 직보리라. 망신이 없어진 고치 곧 보리라. 일곱자 그리죠. 망신무처 직보리. 생사열반 본평등이라. 망심이 없어진 그 자리가 바로 볼이니까 하나에 들어가서 허망이 없어지면 육근이 동시에 다 청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 일문에 의해서 마음을 닦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설명을 하시니까 아난이 이제 묻습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세존이시여, 어떻게 영유하여 하나의 문에 깊이 들어가서 네 육근으로 하여금 일시에 청정하게 됩니까? 아까 부처님께서 하나의 문에 깊이 들어가서 허망이 없어지면 육지근이 일시에 청정한다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의문을 부처님께 말한 겁니다. 영유란 말은 저우에도 나와 있었죠. 영유. 영유란 말은 처음에서 양릉 어차에 오 원통근 하야 역피 생사 무시 뭐야
역피 무시 직망 엄류하야 그 말을 줄이면은 역류 아니요? 역피 무시 직망 엄류라는 그 말을 줄이면은 역류지요. 거슬러 흘러간단 말이요. 역류를 하는 거요. 처음에도 나왔죠. 아나나 내가 지금의 생사의 종류를 거슬러서 육운을 반궁하여 불생멸에 이르고자 할진된 거기도 역류란 말이 나오죠. 돌을 닦는 것은 역류라요. 중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술류문이라고 합니다. 중생이 되는 것을 술류문. 토서에도 나오죠. 중생들이 본각 자리에서 산세 육추로 나오는 것을 술류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생으로 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본각이네는 진여입니다. 바유관에나 영유입니다. 영유나 반류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역전해야 됩니다. 도를 닦아서 중생계를 벗어나는 것이 역전이라 역류를 해요. 거슬러 들어가요.